안녕 고마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롬스타입니다. 안녕. 오늘 날이 진짜 적당하네요. 바람도 살살 불고 햇빛도 안 쐬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주 혹시 좋습니다. 날씨의 요정인가 우리? 아, 뭔가. 저희 그러면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유기 포토타임인데 뭐 따로 어떻게 하지만 진행할게요. 개인 하나요? 아 그럼 개인 한 명씩 해볼까요? 살짝 빠져주고. 좋아요. 좋아요.입니다. 어떻게 빠져줄까? 제가 먼저 양옆으로 이렇게 빠져줄까? 먼저? 이게 포토타임 아니야? 이게 포토타임이야? 우리 지원이 오늘 샤랄라예요. 샤랄라. 예뻐요. 지원. 아주 예쁜 지연이 보면 막내네요. 오늘 약간 뭔가 불금이 느껴져요. 노래가 나오면은 아 되게 안 맞다 언니 우리 주라 전달고 예뻐 자 다음 지원이 네 아 자세 알았어 요정 같다 맞죠 불러봐 네 무슨 요정 같아요? 도비 털의 요정 어, 자유 도비는 자유예요 메비 메비 메비우스 해띠 다들 멘토 어, 욕했어 방금 나한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둥 하나 둘 셋 지원아 아 나오라고 아 나오 뭐라고 언니 다음은 나경이 나경이 아 어 양 양 따라 해주세요 양이요 양 진짜 방금 자다가 이런 아 얘기 이따 얘기해도 돼요 아 이따가 할까요 있잖아요 네. 뭔가 되게 청순하다 하나 둘 셋 영 하나 둘 셋 귀엽게 하나 둘 셋 상큼하게 하나 둘 셋 멋있게 하나 둘 셋 정의의 용사처럼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다음 채영이 자, 채영이 모델 워킹 시작. 시작. 어디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점점 뒤로 가는데. 누가 이렇게 가냐? 여기가 내 허리다. 아니 아까 전에 그 뭐야? 제가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 딱 봤는데 채영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뗐어요. 2초간. 아니야. 아니지 않았어 아까? 예뻤어. 잠꼬대였던 거 아니야? 채영이 오늘 멋있으니까 멋있게 하나 둘 셋. 여기가 나의 무대다. 락커처럼 하나 둘 셋. Unlock my world 하나 둘 셋. 게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 눈 맞춤 하나 둘 셋. 눈 맞춤 해달래요. 눈 맞춤은 뭐야? 착하다 채영이. 오늘 단발이니까 단발 하나 둘. 알았어 알았어. 언니 다 맞춰줘 너무 착하다. 좋아요. 죽었다 이제. 자 앞구르기 하면서 셋. 자. 자. 이거 뭐지 이거? 두더지처럼. 이거? 두더지처럼. 아 뭐야 귀엽게 하네. 뭐. 아 언니 원 스텝 시작. 원킥 시작. 어 아, 그럼. 아니야. 아니야. 언니 허리 다쳐. 하지마.
우리 이따 우리. 어 그냥 언니 마음대로 해.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프리포. 제일 못하는 거.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 어 제일 못하는 거. 언니 예쁜 아니 언니. 예쁜.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요. 시작. 귀여워. 아 예뻐요. 오늘 기분 최고죠 성랑 씨. 예뻐. 예뻐요. 동아야 사랑해. 뭐야 방금? 와 오늘 뭐야? 예쁘다. 예쁘게 하나 둘 셋. 이게 나야 돌아가 오라 세상에 누구누가 예쁜 어, 거울샷으로 찍어달라고 저 안에 거울을 찍어주세요. 오늘 약간 산책 나온 느낌이요. 아, 어 산책 나 하나 둘 셋 너무 아니 산책 나온 강아지 느낌이요. 하나 둘 셋 노지상 오늘 약간 토끼 오! 하나 둘셋 토끼가 이상해. 귀여운 토끼 하나 귀가 쳐졌어 셋 어? 아니 언니 토끼 말고 토끼 어. 아니 토끼 해줘 언니 토끼 말고 애썼다 어? 애썼다 아니 깡총깡총 토끼 깡총 깡총 옛다 토끼냐? 옛다 해가 뜨고 있어 해가 뜨고 있어 오, 네, 오늘 네. 발랄한데? 여러분 해가 떴어요. 오늘 날씨 되게 어플리하다. 네. 저희 보이세요? 네! 아 롬롬이 어 오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약간 어디까지가 내 다리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오늘 패션 아주? 뭐야? 다리 길어 보이게 어, 찍어달라 185처럼 찍어달라고 부탁하네요. 왜 저래? 새로운 점점 이상해져. 와,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약간 그 거기 나올 것 같아. 그 게임 뭐죠? 태왕사신기? 싸움 게임. 아, 그 철권? 철권에 나오는 뭐죠? 아 그거 있잖아. 무슨 밍밍 밍밍 밍밍. 그 있잖아. 뭘까? 언니 춘리? 뭔지 알아요? 어. 춘리? 이런 거? 오늘 안 그래 보이는데? 예쁘다!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와, 여러분 엄청 더웠겠어요. 그니까요. 지금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없잖아요? 네. 그래도 엉덩이는 괜찮죠? 네! 아, 다 받았구나. 다행이다. 아, 이미 받았구나. 강성이 깔려있어서 다행이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고 있는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우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까 서연이가 거울로 이렇게 몰라도 문제가 있긴 해. 아, 뭐 들고 있구나. 아, 그러네. 이거 모르는 줄 알았지? 왜 거울인 줄 알아요? 인더미러미러! 오. 정답. 인더미러요? 그래서 인더미러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 미나오가 약간 진짜 약간 real me 네. 약간 진짜 나를 사랑하자 이런 의미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박스에 보시면 가장 반짝이는 건 Yeah, that's you, yeah, that's you 라고 써있어요. 가사, 미나오 가사 저희 지금 니들이 제일 예뻐 지지배드라 예. 물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야 맞습니다. 뜨겁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업 멘트인데요. 가장 반짝이는 건 것 같아. 우리 플러버라고 그치? 맞아요. 눈부셔서 못 보겠어요. 진짜 눈부시다. 에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에이. 재밌는 생각.
생각이 났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플로버들끼리 보이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짝꿍. 아, 와 진짜 뭐야 서로 게임을 하는 거지. 2인 1조로 아니 뭐 해주는 거예요 서로? 2인 1조로 게임을 하는 거 아니 마니또가 서로... 돼서 다음 미니 팬미팅들까지 잘했어. 아니 어쩐지 내가 오늘 위버스로 팬미팅 얘기를 했거든. 근데 다들 막 줄다리기를 하자 그러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아 누가 체육대회 얘기해서 그래. 어, 원인이 여기 있네. 맞아. 플로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봐봐. 언니랑 그러면 1대 플로버 팬미팅. 착해 죽겠어. 체육대회가 하고 싶어요. 회식이 하고 싶어요. 회식이 낫죠? 아니, 둘 다 싫다는데? 아니 진짜 회식 얘기하고 둘 다 싫은 사람이 있어. 얘기하니까 팬 플로버들이 팬미팅 할 때 햄버거 돌려서 줄다리기 하고 끝나고 먹재. 이상해지고 있어. 그래도 줄다리기나 체육대회는 못해도 비슷한 것도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오늘 분식차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하자 여러분. 잠시만 드셨죠? 분식차. 오늘 네 분식차여서 무려 무려 떡볶이랑 튀김이 있습니다. 저 떡튀어 3종 세트를 즐기실 네, 수 있습니다. 떡튀어 어묵 떡튀어 어묵이 있습니다. 네. 떡볶이 좋아하죠 플러버? 안 좋아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산옥 전에 든든하게 즐기세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다들 아직 식사 못 하셨죠? 네. 다들 배고파. 어떡해요. 다들 너무 배고파 보여. 귀여워. 배고파 보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저희 뮤직뱅크 산옥도 오시는 건가요? 네. 와우. 어떡해. 오늘 의상 되게 예쁜데. 약간 의상은 위거 같아. 그쵸? Follow me. 아, 블루버 미안해 힘들구나. 아, 진짜 그래.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우리가. 이런 거 나. 아니야 하지마. 안 할게 안 할게. 우리 블루버 가만히 보기만 해. 우리가 좀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오 블루버 좋다. 그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하나 잠깐만 얘기해주자면 아, 그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 웃겨? 나경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거 뭐 나는 순간 뭘 먹는 줄 알았어. 막 누워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야? 이러면서 다가갔는데 혼자서 괜히 찔려가지고 나랑 눈이 마주쳐서 양 따라 했어 뭐 이러면서 깨는데 아 그래서 양처럼 해달라고 한 거구나. 잠꼬 내렸던 거야 알고 보니까. 제가 후에 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이 막 뭘 먹고 이러길래 아 양 키우시니까 따라해줘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연습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민망해가지고 저는 지선 언니가 지선이가 이렇게 정말 일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 일어나야 돼 이랬는데 다 알고 있었던 척 알아 이렇게 하는데 눈이 전혀 모르는 눈이야. 아 어, 알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자고 있어. 어 언니 이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는데 뭘 알아. 정신이 이제 알았어. 근데 눈만 감고 있었던 척. 아니 정신은 아는데 몸이 몰랐던 거지. 근데 지선이 가끔 저럴 때 있어요. 어 이거 뽑고 싶다 진짜. 어 안돼. 근데 싶어. 근데 팬사에 보여달라고 하는 몇 분 계셨어요. 왜? 아 궁금하긴 해. 아 안 돼. 와 진짜 길다. 처음 봤어. 잘 때 뽑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6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처음 볼 수가 있지? 언니도 본지 2년밖에 안 됐잖아. 너가 그거 잘 때 몰래 뽑는 거 브이로그로 담아볼까요? 네. 우와. 그러면 우리 그거 하자. 왜 이렇게 좋아요? 일곱 명 중에 누가 뽑는지 대결? 좋아. 누가 먼저 뽑는 거? 무한도전 같아.
7명 중에 누가 박지원 털 뽑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라 그래? 복털, 복털. 복털, 어, 복털 뽑는. 왜 나의 이상한 아사가려고 그러니, 얘들아. 괜찮다. 언젠가 한번 하는 걸로. 그니까.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저희가. 맞아요. 네. 지금 눈부셔서 나는 사진이 예쁘게도 안 찍힐 것 같아. 난 다 망했어. 아유, 오늘 망했어. 나도 예뻐. 머리카락이 주체가 안 돼 아주. 왜 그래? 난 사랑하니까 괜찮아. 다 예쁘대요. 다 예쁘대요. 맞아요. 예뻐요. 예쁘다. 뭐라고? 다시 크게. 너무 예뻐요. 부들리들만의 밈이 됐어. 너네가 제일 예뻐. 그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쟤네끼리 예쁘대. 보면서 누가 누가? 아, 오늘 이제 최고로 네, 저희 얘기를 신나게 했는데요. 오늘 플로버 분들이 Q&A 작성은 안 했지만 즉석에서 듣고 저희가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질문해 줄 거죠, 플로버? 신박한 네. 질문 던져주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갈게요. 네. 첫 번째로 들어주셨어.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 그건 모르는 모르는데. 몰라요. 아마도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 같아. 몇 시? 왜? 몇 내가 시야? 선발이었고. 아 그러네. 내가 선발이었고 내가 일단 새로 언니보다 일찍 일어났어. 몇 시였어요 오늘? 그리고 지선 언니보다 일찍 일어났을 것 같고. 일단 아니, 언니보다 일찍 일어났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네, 선발 때 중 누군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박한 질문. 제가 봤을 때 지연일 것 같아. 네, 제가 저일 것 같아요. 저 3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다, 너다, 너다. 꿈을 안 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잤어. 30분 정도 잤어. 자긴 잤습니다. 그럼 아, 지연이네요. 잤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좋아요. 네. 대기실을 가장 안방처럼 쓰는 멤버 궁금하다. 대기실을 가장 안방처럼 쓰는 멤버 이서연. 이서연. 이서연 어딜 가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늘어져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편안하게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맞아. 네. 잘 자요. 어디서든 누워서 잘 자요. 눈만 감고 있는 네,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지형지물로 이용해가지고 편했어요. 아 하영 언니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맞아요. 자요. 하영 언니 운동도 잘하고 어디서든 맞아. 모든 게 기구가 되는. 지선 언니도 몸 되게 열심히 발 잘 풀잖아요. 나 열심히 풀어? 아, 그런가? 그때 수혜 공주? 쇼챔인가? 아. 뭐였지? 모르겠습니다. 환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고 싶지 이거는 정말 평생 비방용으로 네. 남겨두고 싶네요. 아, 맞아요. 지켜주고 싶어요. 공주 덮어줬잖아요. 네. 아, 네. 또 있나요? 다음 질문. 여기 앞에. 아, 좋습니다.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멤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백지연. 오, 네, 아, 네. 이거는 맞아요. 지연인 것 같아요. 저 지연이 거울 보고 따라할 수 있는데. 어, 해봐. 나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안 하겠습니다. 아니야, 하지 마. 자, 다음. 아까 여기. 네.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 뭐 먹었는지 한 번씩 돌아오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자, 지연이? 저 비오트. 오, 맛있겠다. 저는 맥날에서 맥주 마셨던 해쉬 브라운이랑 치즈 스틱. 끝인 거? 어, 이거밖에 안 먹었어? 네, 그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 만나가지고 맞아 좋겠다 나한테 사진 보냈어 지선 언니랑 요구르트 하나 먹고 그 맥도날드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밀크쉐이크랑 베이컨 네 그거 하나 먹었습니다. 저는 맥도날드에서 스낵랩이랑 치즈 스틱이랑 얼음컵 먹었습니다. 얼음컵 먹었군요, 하영 언니는. 근데 진짜 얼음컵을 먹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얼음 중독이어가지고 더워서. 네. 또요? 아, 나는 식사를 거하게 했는데 뭐였는지 메뉴가 기억이 안 나. 너 그거 김치 돼지 아, 스팸 이런 거. 먹었어요, 김치찜. 돼지 스팸 김치찜. 제일 야무지게 먹었네. 저는 채영이가 준 요거트랑 감동란 하나 먹었습니다. 나경이는 저는 맥날에서 에그 베이컨 에그 맥머핀이랑 해시브라운 먹었어요. 저도 네 콜라랑
저는 오늘 그 샌드위치를 반 개만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딱 반 개 먹었어요. 딱 좋았어요. 아, 그러면 반값인가요? 어, 네. 반값도 저렴했어요. 나 새까맣게 입어서 여기 있는 열을 내가 다 먹고 있는 거야. 내 머리카락. 아, 어쩐지 여기 앞에 진짜 네, 아까 전에 계속. 중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직접 말해도 나니까 한 명씩 얘기해. 여기 한 명씩 얘기하자. 아니면은 신고 하는 사람 손 들고 신고 안 하는 사람 손 내릴까? 좋아. 신고 하는 사람 손 들면 나 되겠다. 무조건 신고해. 나 신고해 무조건. 나도 무조건 신고. 안신은 왜 신고해? 저는 건식 화장실이 좋습니다. 건식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 신고 왔어. 신고야? 벗고 벗고. 신고 한 사람 손. 나도 신고해. 나도 신고. 한 번도 안 신고한 적이 없어. 저 차이를 알았어요. 뭐? 화장실에 욕실이 있는 친구들은 안 신고하고 욕조. 우리 욕조잖아. 욕조가 없는 친구들이 신고 안 해요. 아니야, 우리 나 욕조 있는데 신고해. 나도 욕조 있는데서도 신고. 아, 그러면 잠깐 본집에서 본집에서. 욕조. 아니 욕조가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욕조 안에 들어갈 때는 실내화를 벗고 욕조 밖에서는 무조건 실내화를 신고. 그러면 본집에서도 그래? 아니 욕조 밖으로 이걸 꺼내서 씻어? 아니 그러니까 네, 화장실 욕조가 있을 때는 안 신고 욕조가 없을 때는 신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러면은 반신욕을 할 때는 반신욕을 할 때는 벗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욕조가 있는 데서는 벗고 그래 나도 그냥 그 샤워실 샤워실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는 곳인데 그치 잠깐만 샤워부스 안에 들어가는데 왜 내 씻고 들어가? 그렇대요 딴지 몰라요. 저희가 정리해서 메일로 써드릴게요. 저희가 정리해서 리버스에 올릴게요. 네. 네. 저희가 경우의 수까지 다 체크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 절대 이런 거 안 끝나가지고 욕실은 언제? 알겠어요. 네 저희 아 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좋았다. 시간 많이 보냈는데 아직 할 얘기가 1시간 40분 정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저는... 이야기들은 위버스 또는 네 뭐 팬스타 또는 식사회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 뭐 텔레파시로 소통을 한다던가 약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꼭 맛있는 식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랑 우리 사진 찍어요. 네, 좋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다. 뭐 할까요? 포즈. 알라. 우리 포즈 뭐 할까? 추천해주세요. 이거 너무 식상해. 왜 우리 앨범 이번에 그럼 이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그래 이것도 우리 하고. 오늘 떡볶이 먹으면 떡볶이 먹는 포즈. 그래. 그럼 이거 할까 언니? 가자. 좋다 좋다. 오케이. 자 플로버 떡볶이 하나 둘 셋. 얼라. 얼라 얼라. 떡볶이. 떡볶이 한 번만 하자. 프리포즈예요, 프리포즈. 프리포즈. 언니 떡볶이. 떡볶이 하자, 떡볶이. 하영 언니 하고 싶어. 하나, 둘, 셋. 왜 안 해줘? 했지, 다들? 아, 했어. 언니 삐진다고 했어. 삐졌지? 나도 했어. 너무 덥네요, 오늘. 조금 해가 갔네요. 네 저희 정규 1집으로 컴백해서 첫 주, 둘째 주 커피차, 셋째 주 분식차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팬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멤버들?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고 이따가 우리 본방 때 힘찬 응원 부탁해요 여러분. 네! 막주까지 진짜 함께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플로버 저희 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네. 프로미스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더울 텐데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이번 활동도 좋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만나. 불러봐. 화이팅. 여러분 빨리 그늘로 대피하세요. 그러니까. 불러봐. 물 많이 마셔요. 네. 시원한 물 바로 마셔야겠다. 진짜 아, 너무 덥죠. 할 수 없을 거. 떡볶이 살에 안 걸리기 조심 먹고. 알겠죠? 그거 고추장 이렇게 먹을 걸리면 아프니까. 알겠죠? 네. 안녕. 고마워요. 이따 봐요. 더위 조심. 더위 조심하고. 오늘 같은 날에는 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 수고했다.